두 번째 개념 정리, 서브스크립션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되게 다 봤던 내용이라서 뭐 딱히 더 추가할 건 없습니다만은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짧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터벌 가져와서 하나 observable 1, 2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했죠? 그다음에 child subscription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다음에 여기 못 보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subscription에서 add child subscription 여기다가 이걸 add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인터벌이 400ms니까 0.4초마다 이것이 통 튀어나오고 얘는 0.3초마다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컨드가 먼저 튀어나오겠죠. 당연히 0.3초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0.3초 만에 0 넣고 퍼스트 0 넣고 1 1 다음에 세컨드 넣고 퍼스트 넣고 세컨드 2 나오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니까 1초 뒤에 보니까 unsubscribe 해가지고 둘 다 날려버린단 말이죠. 서브스크립션을 날린단 말이죠. 서브스크립션은 얘란 말이죠. 얘를 메모리에서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죠. 서브스크라이브 상태, 데이터를 받는 상태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얘도 같이 중단이 되는 거죠. 왜 같이 중단되냐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브스크립션 add child subscription. 만약 이게 없다. 이게 없다 그러면은 얘는 중단되지만은 서브스크립션은 중단되지만은 child subscription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없이 하는 방법은 subscription unsubscribe 하고 밑에다가 또 child subscription unsubscribe 또 해줘야 되겠죠. 두 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중단이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더 언급하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